어제 중국의 각 미디어상에는 금년도 중국 대졸자 취업률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4월 27일에 내몽고 자치구의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4월 17일 기준으로 중국의 대졸자의 취업률이 23.61%였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의 취업률은 21.47%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반기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이 집중되는 시기가 3월과 4월이라고 하는데요. 4월 17일이니까 조금 더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취업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지금 중국의 인터넷에서 계속 삭제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해당 뉴스를 찾을 수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실업 상황, 그리고 취업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관련 당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